끌리는 유튜브 성공법칙. 누구나 콘텐츠를 선보이는 세상이 되면서 모두가 높은 영향력을 지닌 인플루언서가 되기 어려워졌다. 다양한 경험을 통해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분야를 찾는 것이 유튜브의 첫걸음이다. 직장인의 경우 시간적 제약으로 메인 소재는 본인의 상황, 자신 있는 분야, 좋아하는 것을 선택해 꾸준히 업로드하는 것이 좋다. 경쟁이 치열한 유튜브 세계에서 크리에이터는 자극적인 영상에 대한 유혹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발전하는 채널을 만들기 위해서는 자극보다는 신뢰도가 중요할 것이다. 다른 채널과의 경쟁과 시청자들이 찾아오게 만들려면 채널의 차별화가 중요하다. 자연스러움과 신선함으로 무장한 콘텐츠로 승부해야 한다. 구독자가 원하는 것을 파악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댓글 내용이다. 댓글은 개선점을 말해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다음 영상에 대한 아이디어를 던져주기도 한다. 유튜브의 기획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나의 장점과 고객의 니즈를 녹여 콘텐츠를 어떻게 기획하느냐에 달렸다. 이 때문에 내 채널만의 기획력, 연기력, 캐릭터 등 차별화된 무기가 없는 채널은 생존 위협을 받는 상황이 되었다. 대부분 사람은 제목과 썸네일을 보고 영상을 볼지 말지를 선택한다. 썸네일의 영상은 주요 메시지와 하이라이트 장면을 담고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어야 한다. 유튜브 채널은 핵심 타깃을 명확히 설정하고 타깃에 맞는 영상 기획과 제작, 썸네일, 제목, 구독자 관리 등 종합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유튜브는 구독자와 함께 성장해 나가는 채널이다. 구독자의 의견을 듣고 그 안에서 니즈를 명확히 파악하면 구독자가 원하는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유튜브의 영상에도 진정성이 중요하다. 단기적 목표에 욕심을 부리느라 구독자의 신뢰를 저버리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 초반 5초 이내에 이목을 끌지 못하는 영상은 바로 시청을 중단하고 다음 영상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영상 오프닝에는 가장 재밌는 장면을 하이라이트로 보여주거나 영상에서 가장 하고 싶은 말을 결론지어 정리하고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유튜브 채널을 운영한다는 것은 크리에이터인 동시에 경영자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아무리 크리에이터로서 뛰어나다고 할지라도 경영자적인 준비가 부족하다면 채널을 키워나가는 것에 한계를 느낄 수 있다. 구독자 타깃에 맞는 기획에 초점을 맞춰야 하고 최신 트렌드에 대한 정보에 민감해야 한다. 정보를 효율적으로 잘 정리해서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래의 예측처럼 수준 높은 정보를 전달하는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다. 결국 나만의 무기가 필요하다. 치열한 유튜브 시장에서 차별성을 갖기란 매우 어렵다. 치열한 경쟁에서 한 길을 우직하게 걷는 노력이 더해지면 자연스레 전문성이 쌓이게 된다. 그 일을 끝까지 놓지 않았을 때 언젠가 구독자의 인정을 받게 될 것이다.